히드라 중심 플레이에 궁극을 보여줬어요. 네, 정말 히드라를 계속 막아내다 보니까 밑장의 선수도 아, 이 정도쯤 되면은 단순 히드라로는 내가 무조건 승리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약간 방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배슬도 이렇게 되고 좀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야, 이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퀸의 활약이 정말 돋보였습니다. 캠프 세 잡았어요. 네. 정말 오로지 히드라만 고집을 했더라면 낭패가 될 수 있을 상황이 퀸의 적절한 활용으로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고 민창희 선수의 빈틈을 끌어냈어요. 메카닉의 단점을, 약점을 잘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집요하게 히드라를 모았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를 민창희 선수가 지금 이제 내가 이만큼 확장했는데 이제 히드라 포기하고 다른 체제로 넘어가겠지. 그때가 바로 적의 약점이잖아요. 그때쯤 됐다 싶어서 나갔는데 계속 히드라만 뽑으니까 겁날 정도로 겁나게 많이 온 겁니다, 히드라가. 네, 히드라의 극을 보여줬습니다. 메카닉 상대로 테라운드로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지게 되면은 진짜 그 아까 바이오닉 그 불꽃 한 방에 지친 저그 못지않게 짜증나는 거죠, 이것도요. 단순 히드라의 자크도 많은데 네. 오히려 저글링 숫자보다도 브루들링 숫자가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브루들링 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의 이 경기의 주인공은 히드라예요. 퀸은 그죠 뭐 얻을 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부득스러운 히드라 전략으로 결국 상대편에게 한국선을 받아낸 신동원재 2대 경기에는 동점으로 돌아갔고요. 이제 5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세트 공부는 또 다른 신병. 아, 적어도는 좀 아쉽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높은 승리를 보이고 있는 손석희예요. 저 손석희 선수가 정말 1라운드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승승장구해주면서 팀의 분위기를 정말 이끌고, 특히 손석희 선수가 저번 승리를 딱 거뒀을 때 딱 한 번 웃었을 때, 야, 이 프로게임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웃는 모습 처음 본 것 같았거든요. 그런 웃음을 오늘도 한 번 더 찾아내기 위해서 연패도 끊고 팀의 분위기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네. 경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네요. 초반에 푸토데 테란 경기 많이 만나가지고 분위기 정말 좋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그 만나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또 저그를 만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습니다. 네. 상대하고 있는 김상욱 선수 스타리그 16강에 합류를 했고요. 네. 정말 우영철 끝에 막 저그 대 저그 최초의 재경기 무슨 경기가 네. 만들면서 그만큼 김상욱 선수는 경기수를 또 많이 소화하면서 발전이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김명훈 잡고 16강 진출! 아, 이거 뭐 프로리그 바로 분위기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 선수들 매번 서킷 플레이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공군 손석희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곳이에요. 위에 맞서는 김상욱. 자, 공군이 이렇게 잘 싸우다가 이제 엔트리가 서서히 바닥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공군의 핵심 프로토스 두 명이 이 1라운드의 그 2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었으니까 또 2라운드에서도 활약을 해주면서 또 분위기를 끌어올려야죠. 다른 선수들이 좀 오늘 이성훈 선수도 잘해줬고 김경호 선수 잘해줬고 이럴 때 프로토스가 좀 살아나야 됩니다. 공군도요. 그럼요. 공식전 1대0으로 김상훈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나는 뭐 손석희 선수 입장에서는 연패를 좀 끊을 필요가 있겠고 확실히 최근 분위기 자체가 김상훈 선수 쪽으로 많이 기울긴 하죠. 손석희 선수가 최근에 공식전 프로리그 4연패 반대로 이제 김상훈 선수는 스타리그도 16강 진출하면서 개인 리그에서 그렇게 좀 승리를 거두고 한 단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선수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데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스타리그 유닛 같이 갑니다. SK 텔레콤 그렇죠. 보십시오. 이 선수들이 환경이 변할 때
잘 적응이 안 되는 선수도 있고 적응을 잘하는 선수도 있는데 바로 김상욱 선수가 이렇게 이 하이트에서 CJ와 결합된 하이트 엔투스 숙소를 또 옮기면서 여러 가지로 또 잘 적응도 하고 경기력으로도 보여주고 밥도 맛있는지 좀 덩치도 좀 커지고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잘 적응한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빠른 스폰인프로 좀 생각을 해서 프로브 두기를 보내는 손석희 선수인데요. 그 세로방 양금방 파악할 네. 수 있습니다. 드론 하나 감춰놨죠? 자, 프로브로 아 나름 숨겼는데 아무 아, 의미가 없게 됐어요. 네. 네. 그때 손석희 선수가 7쪽 화면을 좀 봤었던 것 같네요. 7쪽에 네. 정찰가 있는 프로브를 좀 보다 보니까 약간 반응이 느렸는데 어쨌든 뭐 김상우 선수가 애초에 의도했었던 해처리 건설을 방해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네. 방해당하지 않는 거에다가 또 여차하면 프로토스가 여기 아닌가 보다 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소홀하게 초반 정찰을 한 경우에 또 하나는 빌드를 노출시키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 타이밍에 멀티를 하게 되면 스포닝 풀을 먼저 만들었다라는 것을 프로브가 본진에 올라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원 캐논밖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캐논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거 프로브 한 3기 정도는 나와서 좀 비비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벽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네, 저글링 한 4대끼, 대여섯개 뛰고 있어요. 아니면 게이트라도 잽싸게 만들어서 이거 한번 파고 들어서 프로브 1.4 해주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그런데 네. 그럴 의지가 없나요 지금은? 그냥 압박 정도 하는 거지 괜히 들어가려고 무리했다가 한 마리나 두 마리 살아남아도 뭐 프로토스 프로브만 있어도 별로 상관 안 하거든요. 컨트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러면서 3기 준비합니다. 8시죠 일단은 뭐 초반에 눈치 싸움은 살짝 있었는데 일단 김상수가 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3회 처리 그리고 이유를 또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이 프로브 정찰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메인 스타팅 앞마당을 가져왔다고 해서 무조건 운영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갑작스럽게 또 히드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레어 발견한 프로브 정찰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엇박자로 씨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레어 각사도 마찬가지예요. 세로 방향인 것이 좀 약간 부담스럽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저글링 스피드업이 되거나 히드라로가 오거나 루탈스카 오더라도 이게 거리가 간결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자 마지막 한 번만 물어뜯으면 아 근데 실드가 차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코어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정찰하고 있어요. 바람 되기 전에는 웬만해서 정말 찾기 힘들죠. 일단 투 캐논 상태이기 때문에 네, 프로토스 입장에서도 시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테크트리가 아주 빨라서 오버로드 한 두 기 정도 잡아주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손석희 선수가 그렇다고 했을 때는 조금 네,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빌드 선택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어차피 6저글링, 8저글링 그거 딱 예상하고 프로브로 벽 쌓을 생각하고 초반에는 그렇게 물론 결국은 두 개는 만들어야겠지만 너무 빨리 두 개를 만들었다라는 게 좀 영향을 많이 준 거죠. 그게 초반이니까요. 그렇죠. 저글링 스피드업을 처음부터 애초에 빠르게 갔었던 김상우 선수가 아닌데 투캐너는 분명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차이는 이후에 손석희 선수가 견제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더 크게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견제를 하지 못했을 때 그때도 약간 차이가 벌어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스파이어가 완성되면서 이제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게 돼요. 제3기 체크되죠 곧? 예. 사회 처리까지 완성됐고 사회 처리까지 이제 건설을 했고 다섯 번째 처리를 이제 늘려야 되는데 김상우 선수가요. 그래야지 이제 5회 처리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사회 처리를 하면은 뮤탈리스크를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고요. 일단 다섯 번째 처리 늘러가는 게 예. 아, 전 프로보는 아주 장기전으로 갔을 때 메인 멀티를 가져가는 저그를 상대로 예, 파일럿 건설하고 게이트 저지역에 건설하고 그런 그림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애초에 차단 당했네요. 네, 놓치지 않았어요. 몰래 들어갔었다라면 가능성이 있었지만 뭐 뻔히 해처리 옆으로 지나가는데 못 봤을 리가 없는 거고요.
아무래도 초반 투캐논으로 커세어도 늦고 오버로드 잡는 모습도 지금 나오기 힘들고 뭔가 좀 첫 단추부터 좀 늦게 꼈다 잘못 꼈다기보다는 좀 이제 아예 그냥 늦게 잠그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예. 네.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손석희 선수가 첫 번째 견제를 갈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다크템플러가 됐든지 아니면 뭐 질러 숫자가 늘어나는 모습이 질러 스피드업을 동원해서 예, 공격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뮤텔이 잘 얻었어요. 잘 나왔고 심시티도 좋고 지금 병력으로 견제를 생각하기가 힘드네요. 결국은 그냥 모으고 모으면서 유닛 하나씩 뽑아가지고 템플러 나오게 되고 네, 이것도 크로드까지 피신다면 아 이거 많이 피해가 너무 큰데요 이거. 네. 그쵸. 원래 정상적인 타이밍이 질럿이 스피드업이 되고 뮤탈스가 나와서 뭐 센터에서 만나든지 아니면은 포토스가 질럿이 견제를 가서 막 성큼 때리고 그럴 때 뮤탈스가 그걸 막아내는 그림이 원래 나와야지 그게 정상인데 확실히 초반에 그 벌어졌던 차이가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질럿이 나오려고 하다가 뮤탈스가 마중 나오고 거기다가 애초에 콘서키 선수가 숨겨놨던 비밀 무기가 드래곤 푸시였는데 이것 또한 뮤탈스크로 확인을 했고요. 네. 애초에 준비 자체가 프로토스전이나 테란전을 많이 해왔는데 아, 또 저거 걸렸구나 이런 느낌을 손석희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나옵니다. 준비된 게 그거니까요. 그나마 새로 거리기 때문에 이거 드래곤 푸시로 뭔가 피해를 피해 많이 줘야 됩니다. 선콜론 뿐만이 아니라 해처리까지도 타격을 줘야지 네, 손석희 선수가 이번 경기 좀 역전할 수 있는 것이지 네. 지금 상황은 좀 많이 어려운 네. 상황이고요. 해처리도 많은 상황이고 눈치채고 성큼 늘려서 시간 벌면서 그 사이에 해처리 저 많은 해처리에서 뭐 하겠어요. 저글링 회전 빨리빨리 되는 저글링 뽑아가지고 드래곤 한번 눌러 싸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도 게다가 또 일곱 쪽에 해처리가 있기 때문에 앞뒤 샌드위치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시드라까지 오거든 뒤쪽에 아 저글링 네. 때문에 드래곤이 놓칩니다. 비슷하게 소모만 해줘도 아주 아주 유리한 게 저그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한번 뮤탈스크를 커세어로 잡아주긴 했지만 저 커세어가 이제부터는 할 일이 없어요. 네, 숫자도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한 3, 4기 오버로드 잡는다고 했을 때 스콜지한테 네. 순식간에 당하거든요. 커세어도 무용지물, 캐논도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병력으로 맵을 장악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 멀티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당장 히드라 오는 게 무서워서 캐논을 늘린다. 아 이거 자체가 지금 너무나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저그하고. 그렇죠. 이제는 완전 공격 모드 들어갑니다 김상호. 네 과감하게 그냥 밀어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할 거 다 했거든요. 아니면 머커 만들어서 쪼이게 한 다음에 바로 뭐 확장 막 해도 되고요. 네, 그렇죠. 뭐 공격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김상호 선수인데 네. 김상호 선수 추가 병력들 덜 달려오지 않는 모습으로는 그냥 압박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손석희 선수는 캐논 두 개 더 늘렸고요. 네. 계속 손해보는 캐논만 그렇죠. 지금 되고 있네요. 첫 그 두 번째 캐논을 빨리 만든 게 결국 경기를 지금 아 좀 망가뜨리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요. 네.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는 바람에 시작을 좀 약간 좀 자원 투자 배분을 잘못하는 바람에 계속 저그에게 한 발 늦었던 것이 두 발 늦고 계속 세 발 네 발 한참 떨어져가지고 지금 저그는 앞서가고 있어요. 초반에 캐논 하나 바꾸고 그 뭔 차이가 있다고 뭐 이렇게 하차고 좀 캐논 두 개 근데 차이가 나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저글링 스피드업이 그러니까 그 상대방 저그가 처음에 시작할 때 스포니폴 건설하고 가스 건물을 건설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원 캐논으로 테크 트리를 올려야 되느냐 투 캐논으로 테크 트리를 올려야 되느냐 이런 거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스 건물을 짓지 않았던 김상우 선수에 반해서 손석희 네. 선수는 투 캐논을 건설했다. 그만큼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테크트리도 차이가 나고 첫 번째 커세어가 오버로드 한 개도 사냥 못하고 예, 거기다가 뮤타이스크가 먼저 나와서 손석희 선수의 의도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김상우 선수가 경기를 리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손석희 선수가 드라군이라는 비밀병기를 이제 딱 준비를 해왔는데 그 드라군이 출발도 하기 전에 들키다 보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저그기지 앞쪽으로 갔을 때는 이미 선콜론이 다 완성되고 병력들을 다 생산할 수 있었던 그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뭐 많이 병력을 잡은 건 아닙니다만 좀 들어가니까 앞마당 프로브 빼고 또 빼고 이러면 계속 자원 대분지 먹는 겁니다. 그러는 네. 동안에 아래 다 맞거든요 지금 김상욱은. 굉장히 풍요롭게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김상욱 선수에게 왔습니다. 뭘 어떤 선택을 해도 지기 힘들 정도의 차이가 벌어졌어요. 네. 김상욱 선수도 네,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아
안정감이 상당히 좋아졌네요. 그리고 체제 전환이 너무 좋습니다. 네. 병력을 집중적으로 막 생산하는 거 아니야. 드론 생산하지 않고. 드론 생산할 거 다 하면서 병력은 소수만 생산하는데 체제 전환을 해주다 보니까 히드라 생산하다 보니까 입구 쪽에 캐논 건설하고 드라곤 생산하고 하이템플로 보유하고 뮤탈스크가 나오다 보니까 또 커세오 비율도 또 높여야 되고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상황 안 그래도 불리해서 지어짠에서 마지막 올인러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체제 전환을 해주게 되면은 짜증나요. 그냥 한 방 가고 싶어도 뭔가 조합이 안 갖춰져서 못 가요. 자, 그런 가운데 아무튼 하이템플러 탭까지 다 탔습니다. 저 다음에 뭐 더 있겠습니까? 갈 만큼 갔어요 지금요. 한번 견제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셔틀이 나왔던 모습이었는데 셔틀을 통해서 다크템플러 견제를 하고 그러고 이제 그쪽에 시선을 좀 끌고 나서 한방 병력을 마지막 예, 투혼을 좀 부살할 필요가 있겠죠. 아, 하이템으로 태우네요. 자, 길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뮤탈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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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까지. 야, 견제... 거기 뮤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쪽으로 갑니까? 에이, 유일한 희망이 견제였는데 견제도 없어요 이제. 그렇죠. 남은 게 없어요. 야, 그쪽에 뮤탈스크 계속 견제하고 있었는데 에이. 견제하는 곳에 에이, 전투가 일어나는 곳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 서출 잡은 다음에 지금 미니맵 보면은 전부 모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얘기예요. 네. 어느 세월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가겠습니까? 다이렉트로 가겠다는 네. 얘기였거든요. 이 정도 규모면은 네. 하이템플러 사이언스톰 아껴야 돼요. 네. 뮤탈스크 하이템플러 잡고 지금 들어올 기세입니다. 하이템플러 없으면 그냥 이거 완전히 무정비예요. 병력이 워낙 많아서 이거는 사이언스톰 한 두 번, 세 번 더 맞아도 뚫을 수가 있어요. 야, 병력 계속 오거든요. 오늘 아주 그냥 두 번 연속으로 징그러울 정도의 히드라들을 보게 되네요. 네. 아이디 히드라 선수가 있었는데 네. 네, 저도 입장에서는 그냥 시원시원하게 네. 경기 풀어가는 거죠. 헤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미안해. 짜증 폭폭 나는 거고요. 그 약해 보이던 히드라가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네, 이게 단순 히드라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장치를 잘 마련하고 시드라가 통하게 만들어 놓고 들어간 그렇죠. 거예요. 네, 앞서서 뭐 신동원 선수가 퀸이라는 네, 유닛으로 오늘 또 파트너십을 맺었다면은 이번 경기 때는 네, 뮤탈스크가 정말 활약을 잘 펼쳐서 썼죠. 중간에 타이밍에 떡박자로 다시 뜨면서요. 네. 진짜 오늘 저금 승리를 위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네요. 저는 네. 이기는데 상처뿐인 승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냥 다 죽여가면서 자기들 유닛. 이제 또 럴커로 체제 전환. 안 뚫려? 그러면서 럴커 바로 가고요. 지금 또 업저버를 또 생산하기에는 가스가 또 부족한 손석희 선수기 때문에 예. 업저버가 한 기밖에 없네요. 한 기가 추가 생산하지 않았죠. 한 기 이후에. 그나마 한 기는 다행히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저 옵저버까지 또 잡히게 되면은 또 추가 생산하는데 또 시간이 또 걸리고요. 네, 수비만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포지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가려면 또 캐논 만들 생각도 해야 되는데 자원은 본캐논 안마당 다 떨어져 옵저버. 있고 지금 상황에서의 포지라는 선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옵저버도 잡혔어요. 네, 이것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유닛 움직임이 뭐 드랍 생각하나요? 그 앞에 병력 많으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 물론 신동원처럼 들 때까지 뚫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뭐 개개인의 선수들의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네, 네 신동원 선수. 신동원이었으면 그냥 네, 안마당 가죠. 네. 신동원 선수 여기다가 말풍선 달고 내가 왜 이런 말 하는 표정이었어요. 네. 자, 뭔가 한번 들어갈 것 같은 그 조짐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오히려 나오네요. 나오려는 움직임을 예, 앞뒤로 에어싸는 형태로 싸워주겠다라는 것을 이제 김상훈 좀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답답하죠. 손석희 선수 입장에서는 예, 뭐 지금 저그를 상대로 해볼 만한 요소가 업그레이드도 뒤처지고 물량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견제도 첫 견제가 그렇게 셔틀에 그냥 바로 막히게 되면은 그 다음 또 견제가기가 정말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 견제 안 가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땅 드롤로 안 넓은데 완전 풀이 됐거든요. 그렇죠. 저주가 오늘 확실하게 물량을 보여주네요. 네. 테란 상대든 프로토스 상대든 이걸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테란과 민창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기회가 좋은 기회가 많이 왔었습니까. 근데 손석희 선수에게는
조금의 기회도 없네요. 네. 이 시간에도 김상훈 선수는 묵히 체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글링 러커로 또 왜냐면은 히드라 러커 상대로는 드라군 템플러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또 저우사 대항마로 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저글링 러커거든요. 옆구리 바로 쳐버리죠. 저글링이 끼니까 저글링이 조합이 되니까 소토스 입장에서 사인스톰을 쓰게 또 뭐하고 드라군이 또 저글링 때리다 보니까 이게 또 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진 않고 이런 느낌을 또 주거든요. 자 이제 간에 병력교면 줄여놨거든요. 순차적으로 갑니다. 순차적으로 아 뒤쪽에 럭커백 배치된 뒤쪽에 럭커백 치대 뒤쪽에 못 빼요. 질러 쌓이네요. 아 질러 드래곤들이 그냥 이제는 경기 거의 마무리되는 듯 싶습니다. 네. 아, 뒤쪽에 배치된 럭커가 좋았고요. 이제 지지 그냥 실종 1과 끌려다니다 끝났습니다. 손석희. 네 그렇습니다. 손석희 선수 뭐 중후반 생각들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초반에 어느 정도 그 배짱있게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그 상대로 너무 부유하게 시작을 하다가 좀 당하는 그런 것이 두려워서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한 것 같은데 보다 대차고 당차게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김상 선수는 뭐 큰 땀도 안 흘렸을 것 같습니다. 네. 여유있게 갔어요. 네, 아, 정말 그냥 무난하게 처음부터 스캐럿 만들 때부터 승리를 직감했다는 듯이 안정적이고도 무섭게 엄청난 물량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얻었고 손석희 선수는 프로토스전과 테란전의 어떤 일단 엔트리를 잘 맞춰서 자신의 장점을 살리면서 승리의 감도 찾고 저그전을 조금 더 많이 연습도 열심히 하고 다른 프로토스들의 어떤 경기를 벤치마킹해서 연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맵을 아지텍으로 바꿀 텐데 이제 마지막 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과연 궁금해 있어 많지 않은 엔트리에서 자, 누구를 배치할 것인지 어떤 종족을 배치할 것인지 잠시 후 아지텍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죠.